이재명, 김부선 15개월, 무슨 일 있었나?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. 당사자인 이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뿐 아니라 녹음 파일을 공개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, 공지영 작가, 주진우 기자 등도 얽힌 상태다. 이 후보는 구체적 근거를 대라며 반박했지만 이미 해당 스캔들은 선거보다 더 뜨거운 이슈로 확대됐다. 지난 7일 김영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은 2007년 12월부터 시작됐다. 이후 2009년 5월까지 총 15개월간 밀회를 이어갔다는 게 김 후보 주장이다. 반면 이 후보는 김 씨와의 사적인 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. 2007년 12월 11일 이재명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관련 집회에서 김부선 씨를 처음 만났다. 2007년 12월 11일 두 사람은 다음 날 인천을 방문해 맥주를 곁들인 낙지볶음을 먹은 뒤 문제의 사진을 찍었다. 이 후보가 김 씨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김 씨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이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. 다만 김 씨는 이 후보가 유부남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상당 기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. 2008년 5월 광화문에서 열린 광우병 집회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광화문 근처 낙지집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. 식사 후 김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으며 이 후보가 차 안에서 김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.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이 후보가 김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행방을 물었다. 김 씨가 봉하에 간다고 하자 이 후보는 거기 왜 가느냐? 옥수동에서 나와 만나자고 요구했고 또다시 미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. 2010년 11월 해당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진 건 김 씨가 한겨레의 김어준이 만난 여자 코너에 출연하면서다. 당시 김 씨는 2007년 대선 직전 변호사 출신의 피부 깨끗한 한 정치인과 인연을 맺었다며 그 정치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고도 밝혔다. 2013년에서 2016년 1월 두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에서 지리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. 김 씨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위자료, 유산, 양육비 등을 받아준다더니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했다.
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미 양육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포기시켰더니 거기에 불만을 품고 남 탓을 한다고 맞섰다. 김 씨는 다시 해당 글을 캡처해 페이스북에 올리고 성남사는 가짜 총각, 거짓으로 사는 것이 좋냐, 이재명 씨 자중자야시라 등의 글로 반격에 나섰다. 이 후보는 이분 대마 좋아하시지 아마. 요즘도 많이 하시나라고 대응했다. 2016년 1월 27일 김씨가 페이스북에 제 딸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재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일이 있다며 이재명 시장과는 양육비 문제 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. 이재명 시장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다. 이 시장 역시 페이스북에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하고 김부선 씨의 힘겨운 삶에 공감해 유세 현장에서 몇 차례 만났었다. 양육비와 관련해 패소할 소송이라고 판단해 거절했는데 김 씨가 극에 섭섭했던 모양이라며 사과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고 이 공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.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. 김 씨에게 사과를 종용하고 해당 사건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는 것이다. 김영환 후보에 따르면 당시 주 기자는 김 씨에게 페이스북에 지칭한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쓰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. 실제 김 씨는 2016년 10월 4일 주진우 기자, 정치하지 말고 진짜 기자 하시라.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남기기도 했다. 2016년 작가 공지영 씨가 주 기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이재명 김부선 문제를 내가 겨우 막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주 기자로부터 직접 들었다. 2017년 3월 김 씨는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재명과 15개월 만났다. 이재명이 2007년 12월 말부터 2009년 5월까지 꽤 오랫동안 이 아파트에 드나들었다는 등 이 후보와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. 2018년 6월 7일 김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스캔들에 대한 전말을 공개했다. 이어 공지영 씨는 주진우 기자의 발언을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 고백했다. 공 씨는 보고 들은 것을 말했을 뿐이라며 김부선 씨를 지지한다고 말했다. 또한 시민 일부는 김부선 씨가 이재명 후보와의 연인 관계를 증언한 내용이 담긴 육성 파일 원본과 전문을 보도했다.